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창문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디옥 교회 유년부, 초등부 또한 교육부서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항상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 예배에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늘 향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구원의 통로임을 알고 굳센 믿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잦은 실수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의 교역자, 교사, 선지자, 전도자, 선교사님을 통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늘 깨어 분별하여 거룩한 삶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하여 말씀의 한 구절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바라는 기도 제목인 이웃사랑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키워주세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성령전도사님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믿음을 키워가요. 함께 오늘의 제목 읽어보아요. 시작!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잘 읽어주었어요. 여러분은 The First Penguin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펭귄 무리에서 처음으로 바다에 뛰어드는 펭귄을 말해요. 펭귄이 바다로 뛰어드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길래 이런 말이 생겨난 걸까요? 펭귄은 육지에서 무리지어 살아요. 하지만 먹이를 구하려면 바다로 뛰어들어야 해요. 하지만 바다로 뛰어드는 것은 펭귄에게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바다에는 바다 표범이나 범고래가 있어서 잡아먹힐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또 육지에 있을 때에는 무리지어 있어서 서로를 보호할 수 있지만 첫 번째로 바다에 뛰어든 펭귄은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처럼 바다는 펭귄에게 있어서 먹이를 구할 수 있는 장소이면서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의 장소예요. 그래서 펭귄 무리는 배가 고파도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머뭇거리게 되어요. 그렇지만 먹이를 구하지 않으면 모두가 굶어 죽기 때문에 뛰어들어야만 해요. 이때 한 펭귄이 처음으로 바다에 뛰어들어요. 더 퍼스트 펭귄인 거예요. 더 퍼스트 펭귄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었지만 용기를 내어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그러자 다른 펭귄들도 용기를 얻고 그 펭귄을 의지하며 줄줄이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더 퍼스트 펭귄 덕분에 펭귄 무리는 함께 뛰어들어 먹이를 구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아요. 전도사님과 말씀 읽어보아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아멘. 이 말을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려움을 만나 모두가 두려워할 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했어요.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따라해볼까요? 신뢰. 신뢰라고 해요. 두려운 상황을 만나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말씀 속으로 출발!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졌던 블레셋 군대는 또다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진을 쳤어요. 그런데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의 키는 무려 3m 정도가 되었고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는 약 50kg이었어요.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향해 누구든지 자신과 1대1로 싸워보자고 했어요.
골리앗을 이기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골리앗이 이기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되라고 하면서요. 이 말을 들은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몹시 놀라 떨기만 했어요. 그 후로도 골리앗은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싸움을 걸어왔어요. 한편 이새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도 전쟁터에 나와 있었어요. 이새는 전쟁터에 나간 아들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막내 다윗을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곳으로 보내서 형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오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다윗은 이스라엘 진으로 들어가 형들을 만났어요.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때 골리앗이 또 이스라엘을 욕하고 놀렸어요. 골리앗의 말을 들은 다윗은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욕하고 놀리는 것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놀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길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며 사람들에게 묻고 다녔어요. 이러한 다윗의 말은 사울왕의 귀까지 들어갔어요. 그러자 사울왕은 다윗을 데려오게 했어요. 다윗은 사울왕에게 자신이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울은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고 말했어요. 다윗은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요. 그러자 다윗은 자신이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과도 싸워 이겼으며 사자와 곰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거라 말했어요. 다윗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한 거예요. 이에 사울왕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어요. 다윗은 돌멩이 5개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어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가자 골리앗도 다윗에게 나아왔어요. 골리앗은 어린 다윗과 그의 무기를 보며 무시하고 저주했어요.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내게 나아간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다윗은 전쟁이 하나님께 달렸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기게 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당당하게 맞선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이 다가오자 골리앗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며 주머니에서 돌을 하나 꺼냈어요. 그리고 물매로 돌을 던졌어요. 다윗이 던진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어요. 돌을 맞은 골리앗은 쿵 하며 땅에 엎드러졌어요. 이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쫓아가 죽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나요? 다윗이 돌을 잘 던져서? 아니면 운 좋게 돌이 잘 맞아서? 아니죠. 다윗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다윗은 골리앗에 비해 키도 작고 무기도 별 볼 일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다윗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도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만 상황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을 기억해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한 다윗을요. 우리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나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으로 두려울 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건가요? 그런 사람들은 함께 외쳐보아요. 함께 외칠 구호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예요. 함께 큰 목소리로 구호를 두 번 외쳐보아요. 시작!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한 번 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우리가 외친 것처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요.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해요. 하나님, 다윗은 비록 어리고 가진 무기도 별 볼 일 없었지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한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세요.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전해지는, 그래서 배고픈 이웃들이 배부르게 먹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친구들이 다시 일어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전주 안디옥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과 그 가정과 도우시는 선생님들 위에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